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소장품 보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김환주입니다. 백남준 선생님의 프랙탈 거북선은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에 재생조형관에 설치되었던 작품입니다. 대전시립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이기도 하고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아트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국립현대미술관 다다익선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대규모 비디오 아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약 20년 동안 대전시립미술관 본관 로비에 전시가 되었는데요. 로비라는 공간은 작품 보존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입니다. 몇 년간 준비를 해서 프랙탈 거북선 전용 전시실을 마련을 하고 원형을 복원을 하고 뒤에 한산도의 형태 또한 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프랙탈 거북선이 1993년도에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되찾은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대전시의 랜드마크로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